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회 한세실업부의 대학 동문전입니다. 오늘은 16강전 제5경기 숭실대와 성균관대의 1차전 페어 대결입니다. 자, 김만세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팀은 최근 2년간 8강에 진출한 적이 없는데요. 오늘 16강전 대결인 만큼 네. 한 팀은 8강에 진출한 기쁨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은 이변이 많이 나와서 모든 팀들에게 우승 기회가 좀 열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변의 시즌인 만큼 선수들도 각오를 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대회 정보 보겠습니다. 네, 올해 한세실업부 대학 동문전은 26강 토너먼트이고요. 총 9점 중 5점 이상 획득하는 팀이 승리합니다. 헤어 대국은 2점, 릴리 대국은 3점, 개인전은 4점입니다. 네, 대국 규정은 30분 타임아웃제로 진행이 되고요. 시간이 지날 때 1분마다 5집이 공개가 됩니다. 3분이 넘어가면 시간패입니다. 네, 8강 진출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 국민대와 아주대의 대결이고요. 자, 정기대의 준우승팀 경북대와 이번에 파란을 일으켰던 조선대와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경북대와 조선대 대결이 아마 8강이 진행되면 제일 관심이 많이 가는 한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숭실대와 성균관대의 승자가 방송대와 만나게 되고요. 아, 그리고 세안대와 연세대의 대결이 있네요. 네. 이 판도 우승 후보 간의 대결이죠. 네. 네, 하여튼 모처럼 맞이하는 8강 진출한 기회이긴 만큼 두 팀 이제 첫 판 대결이 네. 중요할 텐데요. 역시 페어 조합이 어렵죠. 아, 네. 지금까지 보면은 역시 1차전에서 승리한 대학이 아무래도 좀 승률이 높았는데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선수들이 다 아니까요. 네. 1차전이 최대 격전지가 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고비 어떤 조합을 이루어졌을지 대국장 가겠습니다. 제18회 한세실업부 대학 동문전. 자, 오늘 숭실대와 성균관대 1차전 페어 대결. 자, 선수 입장했습니다. 자, 첫 출발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항상 보면 처음에 화기애애한 모습은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이제 선수분들이 오랫동안 같이 출전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친해진 것 같은데요. 네. 페어 대구는 순번이 항상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성균관대 선수입니다. 네, 최병건 선수, 통계학과 09학번, 유승엽 선수가 농업경제학과 85학번인데요. 특히 유승엽 선수가 네. 자, 이번에 뭐 새로 생긴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바둑학과가 생겼는데 네. 거기 학과장으로 취임을 했죠. 아, 네. 바둑학과 명지대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바둑학과가 생겼는데요. 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신입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자, 임무가 막중하겠습니다. 자. 일은 일이고 일단 분위기는 됐습니다. 네, 숭실대의 광무 선수, 전자계산학과 86학번, 이동혁 선수가 전기학과 07학번입니다. 자, 둘 다 양쪽 다 선후배 이렇게 해서 아주 달라는 구조를 만들어냈는데요. 뭐 광무 선수야 뭐 아마 바둑계에서 네. 워낙 지명도 높은 선수인데요. 네, 항상 성실하게 또 바둑도 두시고 공부도 하시고요. 또 네. 어린이들도 많이 가르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혁 선수도 제가 보기에는 어렸을 때 굉장히 바둑을 열심히 했던 네. 실력자인 것 같습니다. 양팀 전력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진짜 막상막하 재밌는 구도인데요, 오늘. 네. 역시 누가 이 시간 관리 잘하고 순번 잘 지키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페어 대결이겠죠. 숭실대가 흑번으로 자 대기 대우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숭실대의 광우 선수도 거의 네. 페어에서는 빠지지 않고 첫 출전하는 선수인데요. 네. 또 반면 성균관대 유승엽 선수도 페어 조합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페어에서는 거의 진 걸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팀 다 비슷한 팀 컬러와 또 어떤 승률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근데 페어 대국을 보면은 너무 개성 있게 도도 좀 문제가 되고요. 네. 또 선수 주장이 좀 잘 끌고 가야 되기도 하고요. 네. 어떤 부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잘 따라가야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게 잘 맞는 팀들이 성적이 좋은데 네. 두 팀은 좀 비슷한 어떤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팀 최근 성적 경력으로 봐서도 8강 진출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로 뭐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 네. 서로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균관대는 우승을 딱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기억을 되살리면은 역시 했던 경험이 있는 팀들은 기세를 탈 줄 아는 게 장점이고요. 네. 성실대 입장에서는 첫 경험이긴 합니다만 올 시즌은 이변의 뭐 시즌이거든요. 네. 네, 역시 강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벌써 이제 좀 고민에 빠지는데 원래는 지금 끊는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요. 네. 이렇게 밀어놓고 늘어서 싸움을 하는데요. 네. 다만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막 싸우는 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겠죠. 이쪽에 아래쪽에 나이돌이 있을 때는 바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이동혁 선수가 끊었네요. 느낌상 이런 건 뭔가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쉽게 결정을 못할 것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역시 젊은 선수들이 일단 시작부터 화끈하게 끊어갔습니다. 네. AI 정석이 두어지면은 이거는 일단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했냐 안 했냐 문제가 되는데요. 네. 네. 어쨌든 백이 원래는 두 칸을 뛰는 것은 이쪽을 하나 젖히고 막고 호구가 거의 선수가 돼서 네. 요 자리를 두는 것이 정석인데 네. 살짝 빗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백을 오른쪽으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데 오른쪽에는 흑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네. 주도권은 흑이 잡았다고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심해서 뭐 한 번 잘못 두면은 이렇게 큰일 나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나오는 벌림이 네, 거의 절대점일 것 같습니다. 네. 하다 보면 그돌 잡혀버리면 네. 의미가 없죠. 다른 것들은 아예 네. 어렵고요. 중앙으로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야, 이럴 때는 계속 압박을 네. 해야 되나요? 공격을 해야 되나요? 이제 중앙에서 이제 씌우는 것을 흔히 압박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도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밀어가면은 백이 공간이 좀 협소하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힐 돌은 아니니까 네. 또 약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동혁 선수가 상당히 바둑을 좀 세게 두네요. 참고로 일단 초반에 어떻게 보면 뭐 유불리는 집으로 좀 좋고 나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대학동문전에서 특히 1차전에서는 결국 나중에 시간 압박을 많이 받아서 네. 내가 공격적으로 두텁게 만들어지면 역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흐름을 만드는 게 처음부터 중요한데요. 미리 둬버리네요. 네. 근데 지금 요 교환은 미리 들여다보고 두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백의 흑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백이 뭐 받더라도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데 늘어놓고 들여다보면은 이제 가만히 두질 않겠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있진 않고 뭔가 다르게 둘 테니까 네, 약간 세밀함이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막나요? 막는 거 점수 좀 깎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껴붙이는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집이 되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 끊는 수가 남아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나갔을 때 한 점 잡히는 것과 석점 잡히는 게 맞보기니까 백은 막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살짝 아직 선수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몸이 좀 덜 풀렸습니다. 이동혁 선수는 끊임없이 뭐 공격하는 포인트만 네. 눈에 들어오는가 보네요. 네, 뭐 이렇게 저렇게 흐름이 뭔가 네.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지금 흑이 왼쪽을 좀 압박을 가고 백이 나오자 다시 중앙을 갔는데요. 네. 다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식이 됐을 때 나중에는 흑이 좀 급해져요. 백이 딱히 나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걸신들도 약해져 네. 보이고. 자, 이제 흙이 밀고 나가면은 물론 집으로야 나쁠 게 없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이제 공격권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제 흙이 한 점을 버릴 수 없으므로 네. 보통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단부터는 백의 선수권을 가져가죠. 따라서 중앙으로 튀어나가서 중앙 흙을 노릴 수도 있고요. 네. 또 이 호구자리 급소를 때리면서 귀구침을 공격할 수도 있고 또 이 자리를 또 다가가서 왼쪽의 흙도 공격할 수 있고 아. 어느 쪽을 두더라도 이제 백은 공격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 흙이 주도적으로 뭔가 공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 흙의 다음 수가 약간은 좀 떨떠름한 겁니다. 자, 가볍게 네. 자, 처리를 하는데요. 흙은 백은 이제 세 군데 외에 공격할 거리가 있습니다만 보통 경우에는 집을 챙기면서 공격을 하라고 하니까요. 중앙 쪽으로 뭐 갔습니다. 중앙 쪽에 대한 공격은 항상 이제 기여될 때 말씀드리는 게 중앙 공격이 제일 어려워요. 네. 네, 중앙은 집이 생기는 곳이 아니므로 그 상대의 돌을 잡지 못하는 한 사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중앙 공격이 제일 마지막에 하라는 건데 지금 중앙 공격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프상으로는 어쨌든 흙이 약간 좋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흙이 실속 있는 데를 갔으니까요. 네. 지금 보면 이동혁 선수가 계속 좀 강공을 선택하면은 지금 곽웅구 선수가 그 뒤에 좀 약간 수비적인 수로 좀 균형을 맞추는 묘한 네.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동혁 선수가 둘 차례니까 흙이 걸친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비적인 선택인데요. 네. 원래는 뭐 밀어붙이거나 이쪽을 좀 지키는 수 네. 네, 이런 게 이제 좀 무난한데 글쎄요 지금 스타일상 뭔가 지키는 수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악이 흙 두 점도 좀 약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네. 다만 통로가 나가는 통로 일단 열려 있고 네. 또 귀에 붙이면은 사는 수 있고요. 또 최악의 경우에는 이쪽에 두면 또 집이 있으니까 아,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귀구침이 장점이 절대 잡힐 리는 없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밀어 올리는 게 제일 좋은데요. 역시 좀 네, 세게 두네요. 네. 자, 평범치 않습니다. 이동혁 선수 행마가. 네. 이동혁 선수가 이제 신진서 스타일에 아주 그냥 적극적인 수두를 많이 두는군요. 오늘 막상 당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자, 밀어줬는데요. 자연스럽게 세 칸이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흙이 원하는 대로 잘 됐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엔 작년 이제 코로나 종료 이후부터 네. 각 팀마다 젊은 선수를 모시기 위해서 이제 혈안이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코로나 한 2년 정도까지는 역시 기존의 선배님들이 많이 출전했습니다만 네. 새로운 얼굴을 발굴해낸 팀들이 성적이 좋아요. 네. 예, 그게 결실을 맺는 게 왠지 올해인 것 같아요. 지금 두 팀도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올라온 게 결국 우연일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 바로 끊어갑니까? 아, 설마요? 그럼 찔렀다는 것은? 네. 아, 그것만 해놓고 네, 해놓고 늘 가능성이 높죠. 거기요? 그것도요? 야, 이거 아슬아슬하네요. 보통은 찌르고 네. 네, 여기 끊으면은 흙이 받더라도 끊는 수가 있으니까 네, 약점 스스로 남긴 수입니다. 자, 일단 유승엽 선수가 한번 바통을 넘기러 갑니다. 네. 자, 이게 선수인가요? 또 하면 끊기는 자리도 있는데 네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네. 근데 지금 끊는 것은 백도 그냥 이어줘야 되는데 네. 또 이쪽에 약간 약점이 있으니까 네, 여기 급소 한 방이 남았고 조금 애매합니다. 모를 때는 일단은 한번 참아놓는 게 좀 네. 낫죠. 확실한 수를 네. 두는 게 흙이 막더라도 백이 그다음에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근데 이동혁 선수는 네. 뭔가 강수 이것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놓고
이동희 선수와 강웅우 선수가 스타일이 네. 좀 달라요. 기풍의 문제, 실력의 문제는 아니고 네. 역시 기풍의 차이가 굉장히 좀 두드러집니다. 아, 근데 결국은 거기는 저점 두고 말았네요. 근데 보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승리를 많이 깎이기 마련인데 네. 의외로 별 차이가 없는 거 보면은 끊는 수 자체가 이제 어쨌든 큰 손해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늘어줘야 되고요. 백의 이제 젖힌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호구를 쳐서 이게 끊기더라도 좀 사는 모양을 만들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잊게 되면은 한 번이면 계속 이어야 되니까 돌이 확 굳어버립니다. 어쨌든 백이 고민이죠. 따라서 흑이조를 막는 거는 정수예요. 백이도 고민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뭐 끊어두고 손을 뺀 게 절묘한 또 좋은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백이 이제 들여다보는 수가 있는데 네. 네, 딱 단수 겸해서 좋은 수가 될 수도 있네요. 이제 백이 고민을 하죠. 잇자니 급소 한 방이 또 보이고 안 잇자니 어쨌든 사활이 좀 고달프고요. 네. 아, 하여튼 이동혁 선수의 압박이 어떤 식이든 네. 무격다짐 같았지만 뭔가 통한 느낌이네요. 네. 보통 있는 것도 싫고 좀 건너붙이는 것은 젖혔을 네. 때 역시 좀 좋지 않아요. 아, 네. 그리고 네, 이어서 참아둡니다. 강웅구 선수가 처음으로 이제 세게 뒀습니다. 지금 여길 백, 흙이 두는 것은 백이 받아줬을 때 백은 네. 집이 생기고 흙은 집이 안 생기니까 네. 네, 자체가 꽤 손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두겠다는 건 이제 이 급소를 때려서 공결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냥 뭐 돌이 돌 수가 많아져가지고 네. 이게 눈 모양도 좀 풍부해 보이긴 네. 하는데요.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괜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보면 뭔가 그래도 공격의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네. 대마불사라는 말도 뭐 있기도 하고요. 네. 중앙도를 공격하는 거는 항상 소득이 없다, 불분명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글쎄요. 제가 보면 좀 공격하라는 수를 권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네. 내 친구는 설마 끊을 수 있겠냐라는 거네요. 자, 이러면서 포인트가 좀 네. 내려갔는데요. 근데 백이 이쪽으로 두는 것도 네. 어떻게 보면은 이 급수 한번 맞으면 뭐 죽고 사는 거는 떠나서 네. 중앙에 제압당하면 좀 껄끄러운 건 맞습니다. 이런 표현이나 이런 점에서는 네.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곤하죠. 일단 공격당하면. 그런 면에서는 심리적으로 저렇게 쉬어가는 수도 상당한 당하는 네. 쪽에서는 압박을 많이 느낄 수 있네요. 네, 자 나와 끊어라 그 얘긴데 어쨌든 왼쪽에 있는 백의 대마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애매합니다. 아예 손을 빼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수요. 지킨 것도 아니고.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한 수가 나왔습니다. 막상 갈라지면은 뒤가 뭐 있나요? 근데 막상 늘기만 하더라도 이 형태가 네. 다음에 이제 백이 장문도 안 되고 이거 네. 자 점점 틀은 강해지는데 이제 네. 늘게 되면 과연 어떻게 타결을 하나요 이거? 자, 일단 흔히 얘기하는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전혀 서두르질 않습니다. 이동혁 선수도 지금 이제 늘기 위한 도대체 언제 느나 지금 네. 네 거기까지 막았고요. 근데 이런 모양에서 이제 백이 여기를 또 두는 것은 네. 어차피 제자리 걸음이니까요. 그렇죠. 네. 백은 두기가 좀 어렵습니다. 흑은 도대체 언제 둘까 부분인데 일단 선수들이 바로 둘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야, 이거 끊고 네. 싸울 수 없으면은 백이 껴붙이는 수가 약간은 헛수일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못 네. 싸웁니다 지금 여길 어쨌든 두는 것은 다음에 장문도 안 되고 네.
끌고 나가는 거는 이쪽이 자동으로 갇히니까 네. 위험합니다. 아, 냉정하게 나와야 되나요? 이수가 헛수가 되니까 네. 흑이 안정을 취하면 백이 좀 재미없는 진행입니다. 그렇다고 싸우기도 어렵고 네. 참지 아니 억울해도 그래도 네. 참아야 되겠네요. 자, 지금 이제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이쪽 어쨌든 싸우느냐 네. 네, 아니면은 네, 이쪽을 그냥 버리고 두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판단 애매합니다. AI한테 물어볼까요? 아, 싸우라고 하네요. 역시 포기하는 것은 근데 막상 싸워서 이런 사활을 담보로 네. 이렇게 싸움을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네. 같은데요. 선수들이 글쎄요, 싸우는 쪽을 선택하기도 쉽지는 않고요. 도망치는 네. 거 생각하는 것도 더 어렵고 그것도 네, 일단 진행을 조금 살짝 보여드리면은 네. 끊으면은 이제 늘었을 때 네. 이쪽은 아예 못 뜹니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데 아. 또 일단 빠져 나오겠죠. 네. 끊는 자세가 끊는데 더 나쁜데요. 네, 이렇게 하니까 차이가 더 벌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이 수는 왜 나쁘냐면은 백이 축으로 잡히면 안 되니까 늘어줘야 네. 되는데 흑이 뭐 차렷하거나 나오게 되면은 완벽하게 막히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자기의 도를 수비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여기 덮어가서 어쩌면 이제 한번 싸워보자 그 얘기인데요. 이 형태가 설령 막혔다고 쳐도 네. 예, 지금 기본적으로 이쪽이 다 선수가 돼서 흑은 이 자리에 두면 기본적으로 잡히는 도는 아니에요. 아, 그렇게 간단하게 또 타기의 수가 있군요. 네. 자, 만만치 일단 뭐 않습니다. 기세상 뭐 저런 건 끄는 돌이 잡히면 안 되니까. 근데 지금 백이 찔렀다는 얘기는 이게 좀 수가 안 보인다. 지금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늘은 사람이 알아서 좀 해봐라. 아, 지금 어디 두려고 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 네. 이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근데 백도 별 수 있나요? 여기서 이제 뒤로 산다는 거는 중앙을 완전히 뺏기는 거니까 네. 일단 한 방 가놓고 봐야죠. 일단은 흑도 뭐 당장 잡으러 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흑이 약간 유리하다고 하지만 아직 너무 혼란스러운 자리입니다. 아 거기요. 일단 이어도 자체가 악수예요. 이어도 악수고 지금 선수들이 이제 뭘 보고 있냐면은 네. 일단 아직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일종의 뭐 맥 아닌 맥인데요. 따낼 때 네. 살아가는 맥이 있긴 있어요. 아 그렇게요? 네, 막으면요? 막으면은 여기 콕 집었을 때 네. 흔히 일산의 묘수를 미리 둔 것이 있어서 이렇게 잡는 맥이 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을 연결해 둔 거 있었군요. 다만 네. 이제 그런 수가 있기는 한데 백이 지금 나의 돌 살리는 건 아예 안 두니까요. 찌르고 제가 빠져. 네, 자 잠시 뭐 승실대측에서 순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데 확인 결과 순번은 어김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의제기는 마냥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두 번을 모두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이제 1, 2, 3극 모두 통틀어서 두 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승실대로서는 이제 한 번을 사용했다는 셈이네요. 네, 그쪽을 그냥 끊어갔습니다. 그럼요. 패를 바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패라는 것은 어떤 네. 뜻입니까? 일단은 뭐 흑이 이제 잡는 거는 네. 끊는 게 맞보기니까 패 흑은 있거나 뭐 늘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이 패를 설마 하겠다는 건가요? 그거 아니고서는 네. 여기 끊는 이유가 사실 없는데요. 패를 해서 얻을 게 별로 없죠. 어? 야... 패를 하던 말던 뭐 만패부청하겠다는 뜻인데요. 이거 최고의 순환인데 네, 약간 이거 이상한데요. 늘고 네, 늘고 여기를 막아야 됩니다. 네. 근데 백이 단수를 치는 게 아니라 네. 네, 들어가 놓고 네, 패를 때리고 이때 패감을 써버리면은 이렇게 하면 흑도 굉장히 꼬일 텐데요. 네, 자 진행을 아예 먹여치기 패를 쓰면 패는 확실히 이길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워낙 대학수다. 네, 일단 이 분위기는 거기입니다. 네, 지금 대 바꿔치기가 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패 네, 들어가고. 이거는 뭐
끝을 보러 네. 갑니다. 자, 여기서 따내고. 그냥 단수냐, 먹여치기냐. 아, 네. 그냥 단수 해놓고요. 지금 중앙에 넉점 잡는 팩감이 있으니까 중앙 쪽을 쓰려고 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앙 그 잡히는 것 너무 큰데요. 이제 어쨌든 흙이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자, 멀쩡한 돌이 패가 됐죠. 네, 그러네요. 자, 패를 걸고 백은 중앙을 이제 네. 두 번을 연타할 거예요. 이렇게 때리고 두고 여기 또 이제 팩감은 흙이 없으므로 네. 이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귀사월이 귀사월이 이거. 잡히면 흙이 물론 좋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한 번에 잡히지 않거든요. 야, 사이즈를 확 키워버리네요. 아, 이거 좋은 작전입니까? 아니요, 이거 너무 손해수인데요. 네. 이거 흙의 입장에서는 네. 당연히 이제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패를 걸고 네. 어쨌든 이 팩감을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따내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네. 백이 따냈을 때 팩감은 물론 흙이 없습니다만 그냥 이렇게 두고 이쪽 잡으면은 요 다섯 점 잡은 거나 여기 잡은 거나 아, 이건 관통 네. 집이 다 통했네요. 백이 생각보다는 뭐 좀 파괴력이 덜한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야, 이건 내 흙이 양보를 아예 안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패가 네. 먹여치는 예, 이 패를 쓰면은 따내야 되는데요. 네. 그다음 흙의 팩감이 자, 이제 보시면은 요거 하나 정도 쓸 수 있는데 백이 이것도 받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한 패가 더 있으니까요. 아, 이거 점점 이거 네 갑자기 그냥 백이 네. 분위기가 좋아졌네요. 이제 긴장을 하다 보면은 딱 두 가지 너무 위축돼서 그냥 너무 굳어 있거나 네. 아니면 너무 막 그냥 흥분되니까 아, 백 그냥 따냈네요. 이 정도로도 백이 유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 그래도 이렇게 바꿔치기 네. 그러니까. 그래프는 차이가 꽤 나는데 흙도 잡으면서 살아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흙이 나쁜 건 맞습니다. 네. 흙이 왜냐면은 원래 이게 다 흙집인데요. 흙집에서 패가 난 거라 아, 일단 그렇죠. 흙이 좋지 않은 건 맞습니다. 아, 그리고 선수를 잡아서 이제 완전 공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이쪽 귀구침은 원래 공격을 거의 안 당해서 네. 백을 공격하자고 한다면은 끊거나 네, 이쪽을 이제 이쪽을 두는 게 더 나을 텐데 귀구침은 흙이 한번 손을 빼더라도 공격 안 당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넉점이나 이쪽에 이제 서로 이쪽을 두는 게 흙도 좋죠.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기회가 흙은 이쪽과 이쪽 맞보기니까 아, 손을 뺐어야 되는데 네, 다시 백이 좀 그래프가 올라갔죠. 네. 여기서 흙이 손 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원래 손을 빼도 됩니다. 손뺌은 상변을 지켜야 되나요? 상이 벌리는 것도 있고 중앙을 띄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이동혜 선수가 역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판을 항상 짜왔으니까 네. 수비수가 거의 없어요. 안 지킬 것 같죠? 느낌상 안 지킬 것 같고 자. 근데 뭐 이제 공격 목표는 다 사라졌으니까 네. 이제 좀 참을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디 두던 간에 AI도 하여튼 저 위로 지키라고 네. 얘기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쪽이 더 승률이 좋습니다. 우아기는 네. 뭐 살기만 네. 하면 되는 거니까. 돌을. 아, 오. 네, 이럴 때 또 참을 때 냉정하게 참을 줄도 네. 아네요. 네. 어쨌든 여기 지키는 수는 지금 이동희 선수 입장에서는 가장 꼭 필요한 지점에서 수비를 했다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오히려 백이 귀구침, AI 정석이잖아요. 이 네. 마네모가. 네. AI 정석에서 이 마네모는 공격을 안 당한다는 게 어떤 원칙인데 백이 그런 의미에서 네, 이쪽으로 다가온 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득은 보는 자리지만 더 급한 자리가 있었다는 네. 거죠. 네. 예. AI는 집착을 안 하는데 사람은 미련이 남아서 저렇게 계속 공격을 계속 가게 됩니다.
뭐 이수 자체가 이제 딱히 나쁘다고 보긴 어렵죠. 왜냐면 손을 빼는 거는 흙도 너무 곤란하니까요. 네. 흙이 뭔가 하나를 지킬 때 다만 계속 공격을 간다. 그 부분은 좀 우려가 됩니다. 글쎄요. 끊으면 어떤 수가 있을까요? 설마 뭐 한 점을 나가는 건 의미가 없죠. 어느 쪽을 나가도 네, 이쪽을 나가도 한 점 잡히면 의미가 없고 네. 반대로 나가도 뭐 한 점 잡히면 딱히 글쎄 보태준 것밖에 네. 없는데요. 멈춰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멈추고 다시 와야 됩니다. 손해 수죠. 나중에 네. 이쪽에 돌이 오면은 흙이 늘어서 살 수가 있었는데요. 백이 막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네요. 오히려 네. 멀쩡한 돌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미련이 남아서 저렇게 포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자, 백이 일단 빵타임 자체가 일단 뭐 나쁠 것 같지도 않고요. 나중에 보시면은 따냄 이후에 백이 요 자리를 두게 되면은 또 콕 집는 수가 있어서 너무 괴롭습니다. 네, 는 게 꼭 득이냐 네. 그것도 좀 모르겠습니다. 따낼 때 또 지키자니 억울하고. 네. 아 바로요? 바로는 네. 네. 다시 살아갔는데요. 백이 빵 따냄을 했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네. 공격 욕심이에요. 네. 근데 이게 왜 안 좋냐면은 공격할 때는 물론 유리합니다만 공격이 끝난 이후에 요 급소 한 방으로 백이 못 삽니다. 아, 거의 살아 있어요. 또 돌봐야 될 상황이 왔군요. 그러네요. 네. 지금 분위기는 딱 그건데요. 이은수도 멈춰야 돼요. 지금 그래프가 또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반상에서 가장 지금 중요하고 큰 자리는 바로 위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 귀가 하나 네. 크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 자리가 좀 서로가 너무 중요하고 큰 자리인데요. 밑에서 지금 요거 뭐 하는 거나 이런 거 지금 아직 정말 흔히 이성 끝내기 10집도 안 되는데요. 네. 너무 작은데 지금 시야가 막혀 있습니다. 네, 이제서야 시선이 역시 좋은 모양이 좀 나와 확실히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손이 빼지는 거군요. 네, 역시 유승엽 선수가 네, 바둑학과 교수님답게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역시 좀 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주 숨가쁜 아주 접전이 펼쳐졌지만은 이제 또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자, 이제 소강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려운 중반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 계속됩니다. 제18회 한세시롭게 대학 동문전. 오늘 송실대와 성균관대의 1차전 페어 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아주 대접전이 펼쳐지면서 아주 어려운 판이 이끌어지고 있는데요. 아, 그러면서 계속되는 네. 공격. 그동안 백은 그동안 당한 걸 한풀이 하듯이 네. 노려보고 있네요. 일단 여기 호구자리 급소는 좋은 자리입니다. 네. 백이 요 자리를 노리고 있죠, 요 자리를. 그래서 막상 당하고 나니까 네, 두 개를 맞보기로 아프네요. 근데 이제 흙이 다 견딘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문제입니다. 다 견뎌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자리를 흙이 들어가고 백이 안 이을 수 없는데 어쨌든 타고 넘어가면 아, 백이 미생이에요. 역습이 있군요. 역습. 네. 그렇죠. 아 바로 두나요? 어쨌든 백이 못 살아 있으니까 흙 백이 후수로 뭘 지킨다라고 했을 때 흙이 뭐 가령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상변을 두었다라고 한다면 네. 여기서 얻는 요 집과 백의 집은 엇비슷할 것 같습니다. 엇비슷하다 보면은 이쪽에 흙의 상변의 집과 우변에 있는 백의 네. 집이 비교가 되는데 보시면 이 자리를 백이 두면 백이 크고요. 흙이 두면 흙이 커집니다. 흔히 얘기한 대세점이 바로 요 자리인데요. 백이 과연 과감하게 손을 뺄 수 있느냐죠. 끊는 수를 오히려 두 개끔 유도해서 선수로 살고요. 아, 그러니까 이 바둑은 네, 선수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네. 네. 특히 A의 자리가 너무나도 좀 대세점이어서 선수들이 이제 좀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아, 네. 안 큰 코. 백이 흔히 지금 이제 출구 전략이 없네요. 원래 이 공격 대충 멈춘 다음에 빨리 요 자리를 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공격을 이제 멈출 수가 없다라고 봤을 때 네. 흑은 지금 여길 한 집을 나는 게 있어요. 어, 이미 살아있네요. 네, 백이 여기 못 둡니다. 그러네요. 아, 이 살아있는 들 공격 간다는 것은 네. 멈춰야 되는데요. 그러네요. 계속 갑니다, 지금. 그렇게 멈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 미리. 잠깐 미리 알려주나요? 뭐, 어, 굉장히 배려심이. 네. 지금 뭐, 백이 흑이, 아, 거기도요? 아, 이거는 백이 명분이 생겼는데요. 지금 벌써 손 뺄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그러네요. 겁니다. 흑이 여기 뒀어야죠. 산수가 있는데 뭐가 겁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백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공격이 좀 실패가 돼서 네, 손을 빼고 지금 다른 데 두고 싶은데 명분을 딱 줬습니다. 네. 지금 이 자리를 두니까 우변에 있는 백의 집이 확 부풀어서 이게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계산바둑을 뒀다라고 하면은 시각적으로 보셔도 요 흑의 집보다 백집이 더 크죠. 일단 정사각형 모양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이제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무난하게 둬서는 이기 좀 어렵고요.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모양을 좀 확 키워가서 모양 대결에서 어쨌든 좀 대등하게라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네. 아, 예. 그냥 삭감으로. 자, 백도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죠. 또 다음 네. 선수가 최병권 선수이다 보니까 안 받아주겠죠. 아, 어? 그런가요? 그 말, 제가 조금만 말을 천천히 할 걸 그랬네요. 아, 최병권 선수는 좀 현재 분위기가 너무 좋다. 네. 생각을 하는가 보네요. 아니, 근데 이 선은 예, 일단 나가는 게 맞습니다. 백이 이제 나가고 네. 예, 나 후퇴하더라도 이렇게 두는 게 맞죠. 이거는 이제 흙이 확 붙여버리면은 어쨌든 중앙에 확 커질 수 있습니다. 네. 흙이 그만큼 여기 두는 게 완전 헛수 비슷해서 그러네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흙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최병건 선수 좀 굉장히 벌써 좀 문 닫기 들어갔는데요. 네. 아, 지금 선수들이 아. 송시다 선수는 불리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네,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에 최대한 압박을 해서 자, 근데 뭐 끊겨도 약점도 네. 있고 뭐가 지금 뭐 수선하네요. 백이 물론 이을 수도 있지만 네. 끊어도 지금 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쪽을 끊으면은 나와야 되는데 이쪽을 뒀을 때 처리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일단 백이 사는 것도 뭐 쉽고요. 네. 이어서 두었다고 해도 어쨌든 지금 벌써 여기 이었다는 얘기는 공격하겠다는 뜻인데 네. 그럼 여기 끊는 약점을 남기고도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흑도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성동격서라고 하죠. 바로 직접적인 공격은 좀 어렵습니다, 원래. 아, 여기서 고민하는 거는 이제 끊느냐, 네. 있느냐 그런 고민이 되겠습니다. 백이 이쪽을 하나 들어가 놓는 게 어렵네요. 여기를 두고 네. 여기 하나 슬쩍 끊어보았을 때 흑의 응수가 굉장히 만만치 않네요. 보니까 중화하고 연관이 네. 있나 보죠. 양보라면 늘었을 때 나중에 놓고 다는 수가 아, 끝내기를 많이 당하죠. 아, 끊었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네. 받아주면은 끊었을 때 따내야 되는데 이제는 뒷수가 모두 메워져서 흑이 자충관계가 있군요. 네. 어렵습니다. 자, 하여튼 끊었다는 얘기는 이 판이 백도 여기서 잊진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같은 팀 장단 맞춰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찔러서 끊어서 가겠죠. 아, 이렇게 네.
아, 이거는 이제 끊었던 유승현 선수 좀 무한해지는 장면입니다. 이러고 나갈 수는 없거든요. 어, 나가나요? 나가는 거는 이거 뭐 같은 팀끼리 자존심 대결인데요. 이거 사공이 둘이 됐습니다. 일단 백흑이 지킨 다음에 이게 끌고 나가는 게 아예 안 되죠. 싸우는 거는 결국 두 선수가 네. 마음을 합쳐도 좀 될까 말까 하는데 이미 안 되는 흐름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어야 되는데 이은 거면은 왜 나갔는지 좀 알 수는 없죠. 네, 그냥 보태줘서. 네. 흑의 입장에서 기회다라고 하면은 더 붙이는 수도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있더라도 잡았을 때 더 확실하게 되고 백이 나가게 되면은 이건 더 얼씨구나 그러고 더 나갈 수 있고요. 허허. 네, 흑이 어쨌든 기회입니다. 백이 뭔가 어? 아, 그것까지 돼요? 그것까지 됩니까?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잡히니까. 석점이 잡힙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나가면은 지금 이쪽을 쌍립을 하고 네. 백이 나갔을 때 요도에 삽니다. 이제 백이 살아가요. 자, 이거 뭐 네. 최강으로 일단 버텨가는데 최강인지 무리수인지 네. 결말이 나오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백은 중앙이 막히더라도 일단 빵 따내면 하면은 이 형태가 요 자리가 이제 백이 나갔을 때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가 이제 좀 끼운 셈의 선수거든요. 아, 이건 엇박자가 났네요. 아, 못 산다고 네. 보고 지금 그 형태를 만들었군요. 나갔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가면은 이게 네. 뭐 물론 뚫긴 하겠습니다만 네. 요 2이면은 요 먹여치는 수 때문에 어쨌든 잡히진 않습니다. 아, 그나 막사도 뚫리는 것도 아프기도 하긴 한데 네. 아 근데 보태주려고 이렇게 크게 키웠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페어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상대가 잘 둬서 지는 게 아니라 네. 내부 분열 때문에 이제 손해를 보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서로 한 명은 여기 두고 한 명은 저기 두고 한 명은 여기 두고 한 명은 저기 두고 이런 네. 이제 케이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페어 바둑의 가장 어려운 점인데. 프로드리도도 똑같습니다. 네. 얼마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페어 바둑 둔 적이 있는데 네. 나는 여기 두고 상대는 저기 두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 그래갖고 본인이 페널티 물고 두 번을 도버리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러고 이길 수는 없겠죠. 그거 당한 그 후배가 얼굴이 뻘개져갖고 난리도 아니었었는데 그만큼 페어가 같은 팀 간의 의견이 브릿지가 되는 순간 어쨌든 이기긴 어렵습니다. 자, 지금 또 멈춰야 되는데 멈출 생각이 없나요? 가르기도 쉽고 중앙 뭐 이렇게 계속 네. 도나가는 것은 의미가 없나요? 아이고 근데 이게 가르고는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있고요. 이제 최악의 경우 백이 늘어요. 아, 네, 그러니까 막혔다고 치고 네네. 끊으면은 여기를 두면은 석점 주면 삽니다. 아, 여기를 그렇게 두고 사는 묘수가 있네요. 네, 두질 못하니까 잡는 건 없어요. 아, 지금. 그렇군요. 자, 그럼 아주 네. 쉽게 타협 정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또 많은 정리가 혼돈이 왔었는데. 차이는 이제 반집 승부, 네. 미세한 승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흑이 아까 여기 사는 수를 둔 게 네. 원래는 이게 헛수다라고 말씀드린 네. 건데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수를 변했습니다. 네. 선견지명이 있는 수가 됐나요? 네, 그쪽은 어쨌든 뭐 당연한 자리이고요. 흑이 백이 이었는데 그 수가 손의 수죠. 네, 그쪽을 아. 지금 흑이 백이 여기 두면은 한 집도 없애고 나의 한 집도 생기니까 두 집인데 네. 여기 두니까 거꾸로 네 집이 없어지고 한 집이 늘었습니다. 지금 두 집 손해 봐서 자 이봐도 뭐 딱 5대 5가 됐네요. 여기서 이제 치받고 두면은 백 흑이 무조건 끊으러 올게 뻔합니다. 지금 여기를 이제 치받고 두는 순간 네. 끊으러 와서
이 싸움이 될게 뻔한데 버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타고 또 나가야 됩니다. 이 싸움이 좀 자신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반대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그 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싸움 자체는 안 나죠. 뒤로 버리게 되니까. 누가 이길까요? 자, 뭐 집 모양들이 워낙 커가지고 네. 이 형세 판단해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흙이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백은 여기 보시면 두 줄로 집이 생기는데 네. 일단 가져가는 면적이 흙은 일단 최소한 네 칸으로 생기는 거니까 누가 봐도 흙이 유리하죠. 물론 뭐 형세 판단이야 AI는 뭐 지금부터라고 하겠지만 백이 무조건 손해입니다. 시각적으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멈추는 게 나가서 바꿔치기가 나쁘다고 보면은 좀 껴붙이는 좀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젖혀가는 수가 안 되네요. 네. 근데 요게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나가긴 어려워요. 결국 다시 잡혀요. 또 끊기니까요. 네. 아 그 수요. 이거 완전 헛수인데요. 완전 헛수입니다. 그거 누가 봤나요? 중앙 끊어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세 점? 세 점이요? 네, 중앙에 103점. 아, 지금 한 점 잡히는 게 너무 아, 이거 그게 뭐, 더 큰가요? 네. AI가 저기 얘기하는데 저기는 저 왜 갔을까요? 여기를 하고 네. 하여튼 끊으라고 합니다. 아, 받았네요. 야, 과감하게 여기를 못 끊었어요. 백이. 또 설마 느는 건 아니겠죠. 그럼 설마. 지금 그럴 수도 있죠. 아, 하지만 네, 아, 냉정합니다. 네. 네. 역시 이쪽 사활이 지금 시간이 많으면 천천히 볼 수 있지만 네. 워낙 긴장된 장면이라 자, 지금 늘어서 자연 중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반발해야 되는데요. 최선 밀고라도 나가야 됩니다. 이거 안 잡힙니다. 밀고 가도 중앙에서 설마 한 집 안 날까요? 제가 보이는 이거 넉 점도 약해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 수는 네. 지금 자체로 나쁜 수예요. 자체로. 네, 자체로 나쁜 수예요. 그러니까 자체로 이게 좀 두 집이 안 납니다. 이게. 아 그러네요. 나 이거 또 중앙 네. 관계가 지금 밀어 올렸어야 되는데 선수들이 긴장을 많이 했네요. 제가 예전에 그 TV, 요즘은 TV로 다 나오니까 그 후배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마 잡히고 지면은 그게 좀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뭐 대마 잡혔다 그러면 이제 뭐 크게 잡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네. 근데 프로들도 이렇게 대마 잡히는 거에 부담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대학 동문회 선수들도 부담감이 뭐 최소 두 배는 더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두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백이 둔 거는 약간 헛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두는 거라면은 내 책임이니까 둘 수 있는데 네. 같이 또 페어나 릴레이 네. 단체전에서는 부담이 크죠. 네. 다만 이제 사활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백이 이런 자리를 시간으로 사용을 하면서 좀 천천히 볼 필요는 있었죠. 아 이제는 뭐 상면이 그나마도 이제 큰 집으로 네. 완성이 되면서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네, 백이 자리가 이제 뛰어났어야 됩니다. 네. 흙이 유리한 거는 뭐 너무 딱 드러나 있습니다. 흙이 보시면 세 가지를 다 했어요. 지금 이쪽 네. 백의 모양 지었죠. 네. 네. 이쪽 막아서 귀 얻었죠. 결국엔 여기 둠으로써 네, 이쪽에 상변에 자기 집 지켜냈죠. 네. 세 가지 하는 동안에 백이 지금 돌이 너무 놀아버렸죠. 여기 한 번 놀고 두 번 놀고 너무 노는 수가 많이 나와서 어쨌든 역전이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대학 동문전에서는 항상 후반이 되면 시간이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는 이제 분위기 저에선 숨쉴대로선 네. 시간 관리. 지금 이제 8분대, 9분대라고 보면은 네. 이 아주 공간은 많습니다. 지금 일단은 끝내기상으로는 좀 젖혀 있는 끝내기가 서로 간에 제일 큽니다. 백 입장에서도 이쪽을 둬야 되는데
흑이 여기는 일단 손을 뺄 수 없습니다. 나가는 수들이 있고 해서요. 아, 젖히는 거. 일단 뭐 끝내기죠. 지금 약간 불안해서 흑이 손을 빼긴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해요. 여기 돌이 있고 네. 네, 이런 식으로 단수 치고 여기를 두더라도 네, 약간 이런 식이 되면 좀 자충 비슷해서 여기 좀 걸리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자, 손을 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고 과연 이어 버틸 이었네요. 때 자, 이제 평범한 네. 끝내기가 되면은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거고요.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가 되든 둬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수가 안 나고서는 이제 차이가 꽤 납니다. 지금 끊어놓고 단수까지 해놓고 아, 그 수요. 아, 그냥 쉽게 타협이네요. 아, 그거는 지금 모든 개를 다 날린 수입니다. 아, 이거는 흑이 이제 자충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네. 겨우 두 점을 이제 잡는 것 정도는 너무 작죠. 돌 두 개 잡아도 네 집인데 보통 2선에 젖혀 있는 끝내기가 한 열 집 정도 되니까요. 네. 이거는 좀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또 넉점이 잡힌 것도 아니네요. 흑이 나가면은 이게 또 사는 수도 있으니까 아, 백이 끝내기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흑이 마무리가 이제 지켜놓는 수를 두면은 이제 어려운 자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귀중한 시간을 쪼개서 이 광우 선수가 형세 판단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시점에 형세 판단은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냥 열심히 두는 게 맞죠. 네, 페어에서는 뭐 네. 하여튼 모든 말은 대학 동료는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키는 게 일단 정수입니다. 네. 네, 뭐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도 모든 노림 없어졌고요. 그야말로 이제 너무 평범한 끝내기밖에 없네요. 네. 아, 하지만 또 네. 그냥 이동혁 선수 그냥 못 갑니다. 아,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지금 약간은 조심해야 되는데 뭐 수가 안 나면 다행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네. 뭐 이런 데 이제 보통 이렇게 두려고 두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두다가 이제 덜컥 걸려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유리하면 예, 수를 안 내는 게 네. 정수이죠. 자, 오늘 뭐 전체 분위기 봐도 이동혁 선수는 뭔가 수가 보일 듯하는 자리에는 네. 먼저 손이 가는 그런 스타일이군요. 뭔가 있을 듯 하니까 수를 보고 있긴 한데 일단 흑이 양보하면은 별 수는 없습니다. 양보를 만약에 안 했다라고 치면 그런 거죠. 얘는 백이 이제 찔러는 놔야 되고 보통 여기까지 둘 것 같긴 한데 아마 광구 선수라면 그냥 뒤로 그냥 물러설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네. 오늘 넘겨보고 7분 때인데 패가 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첫 번째 조건은 일단 패입니다. 네. 근데 지금 패날 때가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네, 뒤로 물러서면 되죠. 뭐 백은 뭐 어쨌든 뭐 손해가 아니니까 네 뭐. 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아, 그렇군요. 일단 여기서 건너붙임 네. 나오면은 이제 흑은 어쨌든 뭐 백은 손해 볼 건 없고요. 네. 네.
물론 끝내기 상으로는 뭐 백이 막는 게 이제 정수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이제 판 정리하자 이제 그 네. 얘기니까 이렇게 두긴 좀 쉽진 않겠죠. 자. 자, 지금 뭐 생각을 하는 것은 자, 뭔가 건너붙인 노려봅니까? 아, 그냥 따고 말았네요. 네. 다만 이렇게 점점 변수가 사라진다고 하죠. 네. 이제 달라질 게 이제 없습니다. 아, 왜 바로 안 막죠? 아, 이거 바로 안 막아요? 오, 그래도 됩니까? 지금 송시대 동문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아, 살짝 자충을 네. 조금 유도해 놔가지고. 그래서 저런 것까지 손을 넘길 필요가 있었을까요, 과연? 네, 지금 이제 이 형태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자충이 되니까 네. 뭐 한 수 틀린 수는 아닌데요. 불안하니까 막아놔야 네. 되겠죠. 자, 어딜 가고 싶은 건가요? 아, 더. 근데 왜 바로 서로 왜 안 맞고 그러는지. 네. 네. 괜히 좀 불안해집니다. 네. 자, 중앙도 비어 있는데, 자. 지금 늘었습니다만, 이제 요 자리가 최종 가장 큰 끝내기이죠. 백이 이제 뒤로 빼야 되는데 빼더라도 이게 계속 좀 뜯겨요. 요 자리도 끊기고. 아이고. 네, 차이가 좀 기분 나쁘네요. 네, 벌어지겠습니다. 아유, 네. 아예 저렇게까지. 뭐 수많은 바둑을 보면서 이게 뭐 어떤 바둑을 보더라도 이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빨리 걸어 잠그면은 그대로 연결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는 뭐 승실되는 시간만 잘 확인해 본다면은 네.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군요. 이 바둑은 패가 날 때가 없어서 네. 패가 나야지 뭐 정신도 없고 패 따내면서 이제 실수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패가 아예 안 나오니까 뭐 그런 것만 조심하면 되죠. 얘를 가령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여기 단수 치면은 당연히 이제 패가 생기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만 조심하면은 시간상으로는 뭐 넘길 일이 없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에 초반부터 아주 워낙 엄청난 패로 시작해가지고 많은 파란이 일일 것이 네. 있었는데요. 그나저나 이번 시즌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모든 팀이 이렇게 다 예상을 깨죠. 사실 두 팀이 대결을 할 때 아무래도 우승 경력이 있는 성균관대가 좀 첫 판에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네. 결과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시즌에 다 이런 결과가 하나도 좀 제가 못 맞히고 있네요. 네. 자, 어떻게 보면 유승엽 최빙건조도 이 페어에서는 상당히 강미가 있는 네. 조였는데, 자, 어떻게 보면 물론 좋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이제 역시 호흡이 오랜만에 맞춰보는 호흡이라 그런가요? 근데 묘하게 제가 보면 승시대학교 광구 선수와 이동혁 선수가 매력이 있는 조합이네요. 네. 이동혁 선수가 질르고 네. 선수가 아니다 싶으면 칼같이 잘라버리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이동혁 선수가 인정하고 좀 수비해주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 조합입니다. 네, 이제 끝내기가 여기가 이제 여기 약간 흙도 빨리 돌 필요가 있겠습니다. 백이 어떻게 되죠? 낙이 먹여치고 따내고
추가 안 되나요? 네, 어차피 육아무가로 안 되네요. 여기 한 집이 있고, 네. 여기 한 집이 있고, 여기 두 군데 있고, 요 네 군데가 되면은 나머지는 반패니까 종료가 되겠습니다. 네, 흙이 들어가고 끝내기 상으로는 여기를 둬야죠. 이쪽은 똑같네요. 어차피 여기가 남아 있으니까 여기는 똑같고, 자 들어갈 때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여기를 두면 여기 두 군데가 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두니까 이제 멈추는 거는 먹여치고, 네. 혹시 모르죠. 그렇죠. 조심해야 되죠. 발견하는 습관은 네. 중요하죠. 자, 근데 이제 3분 때 넘어가고 있네요. 네, 그래서 1분 가까이 있어서, 네. 뭐 여기서 이제 다 뒀으니까 오버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훈 선수가 이 시간을 지금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네, 네 확인하고 정리했네요. 네, 이제 먹여쳐 봅니다. 네. 네, 받으면 시간 이제 정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가 되네요. 이제 이제 한 명의 선수가 이제 마무리해도 됩니다. 어쨌든 중반 들어가서 백수까지는 백이 유리한 건 맞는데 네. 백수 전에 이미 딱 이 모양이었습니다. 백은 정말 한 게 없죠. 네, 요거였나요? 근데 귀 지켜, 상변 지켜, 뭐 중앙 여기 어쨌든 백이 뜯겼죠. 그러니까 크게 세네 가지 큰 거 할 동안에 백은 약간 위축돼 있었던 것이 백의 패인이 됐습니다. 막상 이렇게 메워놓고 보니까 흙집이 상당히 네. 큰데요. 네, 백이 흙이 20집 이겼네요. 네, 13집 반 맞습니다. 쉬운 여섯. 네, 13집 반. 아, 그런군요. 쉬운 집. 아, 차이가 꽤 났군요. 네. 네, 이 대결은 흑이 13집 반 승을 숭실대학이 거뒀습니다. (목소리) 네, 자, 하여튼 열띤 공방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숭실대가 페어 대결을 승리하면서 2-0으로 앞서갑니다. 네, 오늘 초반부터 대형패가 생기면서 오늘 파란을 예고했죠.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유리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바둑 경험이 있는데요. 네. 우세를 너무 의식한 성균관 대가 몇 번 좀 너무 이렇게 움츠리는 수가 나왔죠. 네. 근데 그때 바로 역전이 됐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참 그 교훈계를 놓쳤다는 게 더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지만, 자, 어떻게 성균관 대로는 D가 없습니다. 이제 나중에 릴레이에서 최능력을 다할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